배달 진상 손님이 하다 하다 없는 말까지 지어내며 자영업자를 괴롭힌다는 사연이 전해졌습니다. 최근 자영업자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인데요. 업주 A씨는 최근 연달아 특이한 요청사항이 담긴 주문을 두건 받게 됐다고 합니다. 함께 공개된 영수증을 보면 손님은 저번에 배달시킬 때 음식에 머리카락이 있어서 메뉴 재조리 해주신다고 하셨는데 안 되면 취소해주세요 라고 남겨놨습니다. 다음 영수증에도 저번에 아귀찜에서 머리카락 나와서 중짜로 사이즈업 해주신다 하셔서 주문했는데 혹시 안 되면 취소 부탁드립니다 라고 적혀 있는데요. 음식에 이물질이 나와 가게 측에서 보상을 약속했다는 주장들. 알고 보니 같은 주소에서 손님 한 분이 이러한 주문을 한 건데요. 요청 사항대로라면 업주가 고객에게 약속을 했다는 건데, A씨는 해당 내용이 실제로 있었던 일이 아니라며 사기인 것 같다고 토로했습니다. 어플 측에 문의했지만 별다른 조치가 없었으며 주문한 손님 또한 연락이 되지 않았다는데요. A씨는 요즘처럼 힘든 시기에 이런 주문은 화가 나기도 전에 힘이 빠진다며 상습범인가? 왜 이러시냐고 하소연했습니다. 사연을 접한 네티즌들은 배달 거지들의 수법이 늘고 있다. 이물질 나왔다는 말이면 식겁할 거 아니까 일부러 저런 거 같다 등의 반응을 보이며 공분했는데요. 한 자영업자는 저도 저 사람한테 주문 두 번인가 받았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